다음 촬영지 어때? 지방이에요? 아 그럼 나 한숨 잘 테니까 깨우지 마요. 진짜 누워가냐 아예? 어 그치. 침대야? 근데 그 침대보다 편해. 진짜? 어 진짜로. 여기서 뭐 하세요? 아, 나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미는 거야, 또. 이 카니발 의전 차량이 너무 좋지 않아요? 하이리무진 말고 이런 의전 차량으로 딱 세팅해서 샀어야 됐는데. 아, 좋네. 어, 근데 여기 예전에 한번 온 곳 아니에요? 아, 맞아요. JS 리무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, 어? 예전에 그때 카니발이랑 뭐 벤츠랑 다 보여줬잖아. 여러분, 근데 의전 차량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. 어떤? 원래 되게 비쌀 것 같잖아요. 막 다 튜닝하고 뭐 해서 막상 보기에는 화려하고 한데, 뭐야, 근데 가격이 좀 너무, 아, 좀. 범접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. 방금 내가 이 앉아있던 거 보여요? 방금 이 의전 차량 얼마일까? 카니발보다 한 두 배 비쌀 것 같아. 아 이거 또 잘못이구만.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앉아있던 이 의전 차량 카니발은 5,990만 원 어반 등급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. 그냥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냥 우리가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기아에서 그거보다도 싸요. 자, 이 시트부터 해가지고 천장 한번 보실래요? 사라랑랑랑랑 어때요? 이게 다 기본이에요. 요 리모컨 보이죠? 이 리모컨으로 내가 조명 조절이랑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. 어 대박이지 않아요? 제가 예전에 다른 차들 한 번씩 다 보여드렸었는데 와, 요 차는 너무나 제가 구미가 땡기더라고요. 5,990이면은 이게 이제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에 스타일팩이랑 19인치 휠이랑 이 모든 것들이랑 파워 슬라이딩 도어 누르면 전동으로 쫙 열리고 닫히는 거 있지. 그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데 LED 램프까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카니발인가 했더니 실내를 보는 순간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이 JS 리무진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. 아 근데 되게 웅장해 보이지 않아요? 이 바디키까지 다 이쁘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게 3.5 가솔린이거든요 또. 거기에다가 요 휠이랑 이런 것도 19인치 휠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. 외관은 거의 풀옵션으로 다 세팅이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거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달려있는 거야? 사이드 스텝이 이게 모터쇼에서 20대 한정으로 이게 나온 차예요. 20대 중에 샀을 때만 이게 무료로 달아줬었는데 내가 또 얘기를 했더니 요 재펄 TV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이거를 재펄 파워로? 재펄 파워로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야, 이거 싸지로 하면 또 이거 돈 엄청 깨지거든. 기본적으로 좀 달아주신다고 합니다. 보시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있어.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. 여기 보시면 이 가죽이 싹 다 바뀌었어요. 1열, 2열, 3열까지 이 가죽이 싹 바뀌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?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이잖아. 이 발바지까지 이런 식으로 시트의 이 착자감이 그냥 나 뭐 어떻게 S클래스 앉은 것 같아. 사실 의전 차량 다 좋아요. 푹신하고 가죽 좋고 화려하고 다 좋아요. 근데 다만 문제가 있으면 가격이었거든요. 비싸. 비싸. 솔직히 비싸. 인정해요. 근데 이 정도 가격에 나와주면은 말이 돼? 응? 일반 그냥 순정보다 싼데 요 천장 봐봐요. 있잖아요. 요거는 옵션이긴 한데 거의 다 추가하신 분들 요걸 굳이 안 달고 하더라고요. 요거 빼고는 다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. 딱 누워서 얘를 보는 거지. 어때? 얘 딱 보면서 이렇게 딱 가면은 야 요즘 야. 요만한 TV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겠디요? 요거 딱 보면서 요거 갖고 싶죠? 요거 운전하고 싶지 않고 뒤에 타고 싶죠? 아 그리고 요쪽에 이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다 있는데 아 요 가운데 요거 없으면 의전 차량이라 할 수 없겠죠? 지금 여기 이제 마사지 시트 틀었거든요? 네. 와 마이크에 전달이 되려나? 일단 중요한 건 꾹꾹이가 아니야. 바디 프렌즈? 이건 좀 오반가? 나도 모르게 또 신발 벗고 있냐? 이거 신발 벗는 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? 이렇게 딱 가면은 그리고 지금 의자 반대로 돌아간 거 보라요? 스위블 시트? 이게 반대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기 아이를 태우거나 그다음에 이쪽에 엄마가 아빠가 타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보면서 갈 수도 있고 다 같이 가족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기차 탈 때 그래 거기 딱 갈 때 우리 이제 기차 그렇게 마주보고 갈 때 계란이랑 칠성 사이다 보면 어땠어요? 그냥 천국 아니었어요? 그렇게 마주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. 아 그리고 나 내릴 때 우아하게 내리고 싶어요. 엄마 이렇게 내리는 거야. 탁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레드 카펫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. 있어야 돼. 한강 같은데 옆으로 세워놓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. 이러고 딱 이런 식으로. 난 오늘 실현당했다. 하지만 차가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가 돌아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좀 활용성이 되게 높아요. 왜 이제야 모르고 이 차 지금 인기 너무 많겠는데? 내 지인도 이거 보더니 한눈에 반해서 계약한 거 아니야? 그리고 이쪽 자리가 진국이거든요. 그 내 지인이 이거 샀다 그랬잖아. 그분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인데 우리 또 귀하신 또 이제 연예인 분이 딱 탔을 때 여기는 이제 발판 딱 세팅. 나 또 신발 벗었다. 이게 딱 발 올려놓고. 먹어야지. 그러니까 이쪽이 진정한 이제 의전 차량의 끝판왕인 거죠. 이쪽에 먹으면서 누워서 마사지 받으면서
딱 누워서 TV 보면서 이렇게 거의 그냥 이 차를 타면은 다이어트는 좀 하기 어렵다는 점 요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사치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. 진짜 필요한 옵션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3열도 안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? 왜냐면 또 6명이 탈 수도 있으니까 요 3열까지도 요 가죽으로 다 바꿔놨거든요. 그럼 이거 6인승? 이게 지금 6인승 같죠? 지금 딱 보니까 의자 6개밖에 없죠? 요거 9인승이에요. 9인승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? 나도 알지. 고속도로 풀을 달릴 수가 있어. 하지만 사람이 다 탔을 때 달려야 돼. 이거 잘못된 정보 주면 안 돼. 나 혼자 타고 9인승이라고 달리면 안 돼.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게 또 사업자분들이 요 차를 사시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. 그리고 요 자리에 내가 이거는 또 신발 벗어. 미치겠어. 요 자리에 앉아서가 내가 차 주차해 놓고 이렇게 딱 올려서 TV 볼 때 최고야. 완전 최고. 잠도 잘 수가 있고요.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다리를 올려놓고 여기서 보는 이 TV가 야, 여기서 넷플릭스 한 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각도가 너무나 최고예요. 이게 5,990이라니 미쳤다 진짜.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9인승이 되는 거야? 또 이거 뭘 또 모르네. 보여줄게요. 기다려봐요. 뒷모습도 괜찮죠. 여기 딱 JS 리무진 달려있고 그냥 뭔가 카니발 느낌은 안 나잖아요. 트렁크를 열면 누가 봐도 6인승이잖아. 뭘 모르네. 또 히든 시트가 숨겨져 있어요. 우와. 나오는 거 보여? 딱 어때요? 911보다 높죠? 그리고 실제로 이게 껴서 타면 애들도 뒤에 탈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애 한 명 정도는 여기서 누워서 갈 수 있다는 점. 애들은 이런 데 더 좋아하잖아. 더 좋아해. 아니, 걔네는 편한 거 그래. 상관없어. 그냥 이런 히든 공간 좋아해. 이건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9명이 탈 수 있는 차다. 어떻게든 껴 타면. 하지만 여기 뒤에 공간은 뭐 굳이 활용을 안 하더라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은 거거든요. 맞아. 이럴 땐 싹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은 싹 이렇게 들어가요. 대박이죠? 더 멋진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? 또? 요 차를 진짜 의전으로만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열조차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특히 뭐 연예인 차량, 그 다음 저 회장님 차량, 그리고 4인승 하이리무진 가격 봤어요? 얼마예요? 8천 얼마에다가 옵션은 거의 9천만 원에 사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5,990에 4인승 세팅이 돼요. 근데 이 옵션이 이제 50만 원짜리긴 한데 이 의자 두 개를 뗐다 붙여 다 할 수 있거든요. 되게 쉽게 어떻게?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3열을 이렇게 뗄 수가 있거든요. 카시트? 카시트. 어때요? 여기 지금 엄청 넓어졌죠? 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촬영지 어때요? 지방이에요? 그럼 나 한숨 잘 테니까 깨우지 마요. 진짜 누워가네 아예? 침대야? 근데 그 침대보다 편해. 진짜? 진짜로. 아,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네. 얘는 골프 12명 가능. 12명 아니다. 9인승이니까 9명 가능. 백을 산처럼, 피라미드처럼 쌓을 수가 있어요. 이 의자까지 떼면은 4명이서 타고 여기에 진짜로 그냥 캠핑 짐이라든지 모든 걸 다 실을 수가 있고요. 이쪽에 그리고 차박 매트나 이런 거 깔면은 이쪽에서 진짜 잠까지 다 잘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. 앉았을 때 머리 공간 봐봐. 오늘 같으면 비가 와야 된다고. 비가 와야 이런 것도 다 가려주고 이렇게 다 앉을 수도 있고. 아니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의전 차량이 나오면 누가 그 순정 사겠어. 나 같아도 이거 사겠네 무조건. 카시트까지 주고 운전석까지도 시트를 가죽으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. 요 얘는 또 가죽이 이런 느낌이 되게 좋고요. 요 머리에 그 인스타 감성 넣어놨네요. 생로랑 느낌 아니에요? 진상 느낌이야? 요 차는 정말 실속형 의전 차량이다. 알차배기 그리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. 그러니까 요 운전석이나 이런 데 다 똑같은데요. 이제 요 시트랑 이런 게 바뀐 것 때문에 더 이제 착자감이나 이런 게 훨씬 훌륭하고요. 기본적으로 12.3인치 내비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모니터링 팩이라 그래가지고요. 이쪽을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꿔줘요. 요거는 이제 옵션을 좀 넣긴 해야 돼요. 135만원짜리. 가장 합리적인 건 요 옵션 하나 넣고 한 6천 초반에 뽑는 거. 이 정도의 요 차를 뽑으면 아주 합리적일 수가 있다. 나 그 아는 지인분도 딱 이것만 넣어서 뽑았거든요. 위에 별이고 뭐 이런 거 안 넣고. 그래도 순정보다 싸다는 점. 그리고 가솔린에다가 약간 9인승이어서 버스 전용차로 달릴 수 있고요. 부가세 환급까지 되니까. 이런 점이 좀 굉장히 메리트해. 그리고 요 안에도 요 천장이 스웨이드 보여요? 되게 보세요. 느낌도 좋아요.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. 뭐 요거만 봐도 이제 너무 근데 그 최고급 사양 같잖아요. 굳이 더 이렇게 높은 등급의 그 카니발이 필요가 있을까?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 너무 좋은데 이 차 5,990만원에서 추천드린 게 아까 모니터링 팩하고 그 뒷자리 4인승으로 만드는 거 그 50만원이거든요. 그 두 개만 추가하면 185만원이에요. 그 정도만 추가해서 가장 좀 합리적으로 사면 진짜 괜찮을 것 같고요. 나는 여기다 더 많은 옵션을 원해 하면 어반 플러스 모델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.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6,800만원인데 그건 거의 그냥 올풀 옵션.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반 플러스 모델. 아니야, 나 오늘 재벌이 보여준 요 그냥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좋아. 그럼 그냥 어반 모델 5,990만원짜리 이거 초강추. 야, 이걸 이제야 보여주다니. 요거는 진짜 반응 장난 아니겠는데요? 그리고 재벌 TV 보고 왔다고 하면은 아까 그 사이드 발판 있죠? 그거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세요.
아, 이거 벤츠. 예전에도 이거 우리가 이제 벤츠 이거 한번 찍긴 했었는데 이게 V 클래스거든요. 요 의전 차량. 근데 또 이 삼각대 보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. 저 수많은 옵션과 합리적인 걸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 얘도 좀 의전 차량인데 얘도 로우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. 그때 봤던 거는 위에 이렇게 천장이 달린 거였는데 얘는 이제 좀 더 가격을 내려서 이렇게 천장까지는 없애고 그리고 저번에 보이는 건 4인승이었잖아요. 얘는 6인승.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어요. 실내 궁금하지 않아요? 야, 얘는 진짜 이제 럭셔리 의전 차량이지. 화려하잖아요. 이 송피디 이 차 처음 보잖아요. 이런 거 신발 벗고 타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. 이렇게. 이건 이제 운동화 수거. 근데 진짜 차마 신발을 신고 못하게 했을 만한 이런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얘는 이제 하이로프를 없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천장이 좀 살짝 내려온 모습이고 이쪽 TV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완전 크지는 않지만 이제 딱 적당히 볼 수 있을 정도. 그리고 얘는 이제 실용성을 살려놔가지고 드디어 3열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. 핸드폰 하나 더 마련했어요. 핸드폰. 요걸로 이제 내가 시트 조절이랑 마사지, 메모리 시트, 릴렉스, 시트 회전, 무드 등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얘 하나로. 그래서 나 맨 처음에 이게 버튼이 뭐가 없어서 좀 그랬잖아요. 근데 요즘 시대에는 또 이런 거 없애서 또 여백임이 두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. 근데 요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. 얘는 발바지와 더불어 이런 게 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. 이렇게 딱. 확실히 더 고급스럽지 않아요? 얘는 이제 컵홀더랑 이런 데 그 아이패드 같은 거 꽂을 수 있고 핸드폰도 꽂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야 확실히 좀 고급지네요 얘는. 아 이제 3열에 앉았는데 아씨 미쳤다. 그래서 얘는 근데 또 비대칭 시트예요. 그 우리 그 집에 쇼파 있는 것처럼 한쪽만 다리가 올라오고 한쪽은 쇼파 같이 이쪽은 더 이렇게 쇼파 같이 앉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리가 올라오진 않고 저는 2열보다 3열이 더 편하겠는데 이렇게 누워서 가다 보면은. 그리고 이 천장 봐봐요. 야 화려하다 화려해. 아 그래서 오늘 요 벤츠 V클래스 이거는 언제나 그냥 의전 차량의 최고봉이네. 진짜 회장님들이 딱 제대로 차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. 하지만 또 우리 또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. 요번에 나온 JS 리무진의 어반 그리고 아까처럼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들 어반 플러스까지 해도 순정 가격보다 더 싸요 어쨌든. 그러니까 나 같으면 순정 사느니 이렇게 좀 옵션 세팅 다 돼 있고 시트 멋지게 변하고 천장 화려하고 아까 시트 받쳐 돌아가고 뭐 되고 다 되는 거 4인승으로도 변해요. 여러분들 그냥 4인승 살려면 거의 9천만 원 돈 줘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게 훨씬 낫죠. 왜 눈빛이 왜 그러지? 뭐 나도라는 그 눈빛 뭐야? 나도라는 그 눈빛. 맞아 그거. 그 재벌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좀 서비스라든지 발판 뭐 이런 거 플러스 또 많이 좀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이쪽 서초구에 있는 JS 리무진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또 제 지인도 이걸 샀다고 하는데 지금 너도 나도 이거 출고될 때 보고 나서 자기들도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. 5999가 뭐야 5999가 뭐 비둘기야 뭐야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JS 리무진 많이 사랑해주세요.